행운을 얻는 적극적이고 빠른 개운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큰 행운을 얻는 적극적이고 빠른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크게 성공을 하는 적극적인 개운법은 주변에 좋은 기운을 끌어들여 내 편으로 만드는 보조적인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큰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적극적인 행운 방식의 개운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함입니다. 큰 행운을 만드는 적극적이고 빠른 개운법은 누가 뭐래도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게 그런 행운이 따르겠어? 라는 생각으로 삶의 일정 부분을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거나 일순간에 횡재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운도 실력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개운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역시 성공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좋은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가 아주 중요한데요. 인간은 영혼과 육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신력이 약하면 육적인 문제가 생기고 체력이 약하면 정신력도 같이 약해지게 됩니다. 몸이 아픈데 기분 좋은 사람은 없고 기분이 나쁜데 몸이 개운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의욕적이고 활달한 사람은 체력과 정신력이 건강해야 합니다. 좋은 운의 기본은 심신이 안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이 되어 무언가 하고 싶은 변화와 자극이 큰 재물을 불러들이는 개운법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사람은 인덕이 좋아야 하고요. 기인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막힌 운을 열어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기인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인덕이 좋은 사람에 해당이 되겠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덕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살리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운으로 개운을 하는데 가장 큰 방법은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기인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며 개운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을 적극적이고 빠른 운으로 개운하고 싶다면 내가 배우며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이미 재물과 명예를 얻은 재수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운 좋은 사람은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게 되고 재수 없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의 길로 나를 내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옷차림과 메이크업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사람은 자신의 운이 쉽게 개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품이 아닐지라도 옷차림이 깔끔하고 세련된 사람들에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운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 또한 잘 맞도록 메이크업을 통해서 나를 꾸미는 사람들은 이 운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는 자신감과 의욕이 강해지고 이 좋은 운을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집에 계신다고 추리닝에 혹은 잠옷에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지 마시고요. 집에서도 예쁘게, 화사하게, 세련되게 나를 가꾸고 내 운을 좀 개운하기 위해서 화장도 좀 하십시오. 또 배우자도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안정감 내지는 없던 사랑도 새록새록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가 즐기면서 하는 일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한두 개쯤은 안 좋은 살을 가지고 태어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나쁜 살을 내가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상 대체로서 직업을 통해 개운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즐기면서 하는 일, 그 일이 봉사활동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운이 굉장히 발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들어도 일하는 사람은 멋져 보입니다.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들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자신에게 잘 맞는 진로와 적성을 찾는 것이 세상 어떤 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는데 확실한 도움을 주는 인맥과 또 자격증, 기술, 노하우 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크게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행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관련된 노력과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개운하는 요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섯 번째로, 어진 배우자와 애인을 잘 선택하는 거 개운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를 찾는 이 젊은 미혼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들려주는 말 중에 하나가, 배우자 때문에 인생의 절반은 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절반이 흥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자주 들려주곤 합니다.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결혼 이후에 운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운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배우자나 어떤 애인을 만나느냐가 큰 행운을 만드는 개운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나타난 배우자의 운이지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명의 큰 틀이고요, 결국은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서 그 운은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나쁜 쪽으로 이렇게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이나 끌림도 중요하지만 운 쪽으로 이 궁합이 잘 맞는 이러한 좋은 배우자나 애인을 선택을 한다면 힘들고 고달픈 어려운 시기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은 적극적이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담아두어야 할 것은, 무언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의 천운은 열리기가 어렵고 또 내가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수고하지 않으면 기인도 만나기 어렵고 부귀함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력을 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구독하신 분들은 하늘에서 큰 보고가 열리도록 염원을 담아서 열심히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